부평 십정 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일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도시공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대해 사업자인 마이마 아리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법률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십정 이지구와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을 둘러싼 도시공사와 마이마 아리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0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인 마이마 아리의 십정 2구역과 송림초교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해제 사유로 십정 2구역은 마이마의 부동산 펀드 미설정, 송림초교는 도시공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들었습니다. 마이마는 도시공사의 일방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림초교 주변은 계약 연장을 실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요. 10.2구역은 선수 설정 지연의 책임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엄밀히 말하면 도시공사에도 있는데 무조건 계약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이마는 도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 이면에 입찰 사전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위라는 걸 입증할 지들은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왜곡, 은폐를 끌어내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당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판단한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십정 2구역은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해제했고 송림초교는 계약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마가 제기한 사전 담합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담합이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불법 행위이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이마의 주장에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공사는 마이마의 소송에 맞대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대 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도 같이 응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맞습니다. 진실 공방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십정 2구역과 송림초교 뉴스테이에도 악영향을 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